안녕하세요. 에로 잉글시 화살 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여러분, get이란 단어를 우리 앞에 있는 영상에서 잡으셨죠? 그 개념을 잡으셨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get에서 파생되는 수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수거라고 외우지 말아라 그랬죠? 수거란 말, 이 단어 자체를 전 싫어요. 왠지 뭔가 하면 외워야 될 것이 무한히 많은 느낌이잖아요. get over.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get over란 단어를 극복하다란 단어로 수거로 외우라고 그럽니다. 강요를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원어민의 이미지를 잡아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다시 한 번 더 get의 개념을 가지고서 확장시켜 나아가서 get over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get 의미가 뭐라 그랬죠? 나아가서 뭔가를 꽉 잡는 느낌이 get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여기에서 뭡니까? 이제 나아가서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또 다음 동작이 나아가서 그 다음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 그림 기억나십니까? 갑니다. A man. 한 남자가 뭡니까? Guess.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동작이 into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the water. 물이었어요. 나아가서 꽉 잡는 것이 다음 동작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아가서 다음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다 보면 그 다음 동작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They broke a window to get into the house. 그죠?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창문을 깼다 라고 거꾸로 뒤집어 가지 마시고요. 말을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They. 그 다음에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대로 뭐가 나와야 돼요? 그죠? broke. 깼습니다. break의 과거. 깼었죠? 뭐를요? the window. 그 창문을요. to.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그죠? get. 나아가려고 그랬죠? 어디로 갑니까? into 안으로 들어갔죠? 움직이는 동작이죠? 그것이 바로 the house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꾸로 뒤집지 말고 움직이는 순서대로 나아갑니다. 시작! They broke the window, 그죠? to get into the house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아가는 그 get의 동작의 이미지와 함께 그 다음 움직임이 연결된다는 거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get over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극복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는 순서들의 그림이었습니다. 보십시오. He builds. 그가 어떻습니까? 만들었어요. 뭐를요? 그죠? A bridge. 하나의 다리를요. 그죠? To.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Get. 좀 더 나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Over. 위에서 덮고 지나가요. 뭐를요? Water. 물을요. 물 위로, 뭐뭐 위로, over라는 의미를 뭐뭐 위로, 위로, 거꾸로 뒤집지 말아요. 나아가는 입장에서 위에서 이렇게 덮고 넘어가요. 그죠? 덮고 지나가요. 그 아래 보니까 물이 있더라. over의 의미를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원어민이 말을 만드는 관점으로 이해해 보시면 그 의미가 바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덮고 지나가는데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over의 개념입니다. 자, 그림 순서에서 딱 영어가 get over라는 그림이 들어오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야, 개가 나아가서 위에서 덮고 지나가는 것이 담장이 되겠죠. 말 만들어 봅니다. dogs. 개들이 그 다음 동작이면 got. 나아갔죠. 과거. 그죠? over. 위에서 덮고 지나갔어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이 the fence. 담장이더라. 어떻습니까? 바로 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여기에서 자 over. 응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fly는 날아가다가 되겠죠? cranes는 학들입니다. 학들이었으면 cranes. 학들이 뭡니까? fly, 날아갑니다. 자, over. 위에서 덮고 막 지나가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이 the mountain. 산이라는 거죠. 산 위로 날아간다. 이런 소리 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해석하고 번역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만드는 영어에 골몰하셔야 됩니다. 만들 줄 알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그죠? cranes, fly, over. 밑에 있는 게 뭡니까? the mountain. 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순서대로 또 한번 말을 만들어 볼까요? Cranes fly over the mountain. 움직이는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요, get이라고 하는 의미를요, 자,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 get over. 여기 get over를 뭔가 하면 극복하다. 밑에를 갔다가 뭔가 하면 이겨내다. 그죠? 밑에를 갔다가 잊어버리다. 이렇게 수고로 외워요. 그러지 말으라고요. 하나의 의미밖에 없어요. 나아가는데 get, 위에서 덮고 지나가고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의미 하나만 가져가셔요. You will. 당신이 앞으로 get, 나아가서 over, 위에서 덮고 지나가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게 뭔가? The trauma예요. The trauma.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네가 앞으로 나아가서 위에서 덮고
지나가는 그것이 바로 극복하다는 의미는 자연스럽게 생길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그 그림이 있으면 될 뿐입니다. I got over. 내가 나아갔죠. 과거 그죠. over. 위에서 듣고 지나갔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이 my cold. 나의 감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는 오 그냥 이겨냈는가 없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뒤에 어떤 생각이 생기는 건 그냥 자연적인 발생이고 중요한 건 앞에서 하나의 의미로 말을 만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I can't. 내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Get 나아가서 over. 위에서 듣고 지나가는 게.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My ex-girlfriend. 나의 전 여친이에요. 내가 가능하지 않다고요. Get over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이에요? 잊을 수 없는 거죠. 그죠? 할 수가 없는 거에 있는 것을, 그죠? 극복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영상 들어갑니다. He was saved. He was. We lost. Get over it. He was saved. He was. We lost. Get over it. 야, 어때요? He was safe. 그가 였다는 거죠? 그죠? safe 된 상태. 그가 였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절망했어요. We lost. 우리가 이제 졌다는 거죠? The game을, 그죠?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수들 다독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yeah, get over it. Get over it. Get over. 나아가서 덮고 지나가자. 뭐를요? 그 경기에 졌다는 그 사실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유, 극복하자. 잊어버리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한국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느낌 그대로 get over it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의 그림으로 영어를 잡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Get over here. You get over here. Get over here. You get over here. 또 한 번 또 잊어버리다, 극복하다 그러면 또 글머리에 넣지 마시고 그림 자체를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이 영상에서 보입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럴 때 보면 get, 나와. 그리고 over, 위에서 덮고 지나오지요. 밑에 있는 것은 어떤 글이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그 둘 사이의 글이 get, 나와. over, 위에서 덮고 와. 덮고 지나오는 거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죠. 그래서 you get over here. 네가 이렇게 나오라는 거죠. 그죠. over, 그죠. 여기로 here. 느낌 왔어요? 이리 와, 이리 와. 그것을 그냥 그림 그대로 표현했어요. get over here. 이렇게, 그죠? 느낌이 왔습니까, 여러분? 야, 이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죠? Get over here. You get over here. 예. 자, 이러고 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오늘 이제 get over가 극복하다라고 숙으로 외울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위에서 덮고 지나간다는 그림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 보셨습니까? 다양한 느낌들을 한꺼번에 잡았죠. 다양한 의미를 단 하나의 그림으로 움직이는 순서대로의 바로 그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영어 말하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국말로 어떻게 여러 의미를 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단어부터 제대로 움직이는 순서대로 개념을 이미지로 잡을 때,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잡을 때 확장되어서 그 모든 긴 말들까지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어가 생각한 대로 바로바로 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에로 잉글리시 최재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